독일어 및 키키의 키키입니다. 우선 알레스 덜츠 다 독일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다음 단어는 어떤 단어로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께 그냥 무작정 단어를 알려드리는 것도 좋지만 좀 헷갈릴 수 있는 단어들을 알려드리면 더 좋겠다. 그래서 실제로 독일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정말 현장에서 생활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어감들이 있잖아요. 그런 감을 조금이라도 설명을 해드릴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오늘의 단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안호픈, 안호픈입니다. 안호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사실. 안호픈 하면 무슨 뜻이죠? 네, 전화하다란 뜻이죠. 전화하다. 근데 보통 anrufen 하면 사실은 영어 전화하다란 뜻과 굉장히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죠. 맞아요. telefonieren. telefonieren이라는 전화하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두 동사가 똑같이 전화하다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 anrufen은 어떻게 사용하고 그다음에 텔레포니어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 오늘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의 단어가 안우픈이에요. 전화하다란 뜻이죠. 그리고 조금 전 설명드렸듯이 텔레포니어라는 동사도 있어요. 전화하다라는 동사예요. 하지만 사용되는 전치사가 달라요. 자, 텔레포니어 같은 경우에는 mit라는 전치사를 사용해요. 함께란 뜻이죠. Deutsch mit Kiki처럼 함께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telefonieren mit 하면 누구와 함께 통화한다. 그리고 mit라는 전치사 뒤에는 항상 삼격이 오죠. 그렇죠? 나티브가 와요. 그래서 ich telefoniere mit dir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anrufen 가지고 문장을 만들 때는 어떻게 되죠? 내가 너한테 전화를 한다. ich rufe dich an 이렇게 되죠. 분리동사이기 때문에 ich rufe dich an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또 by라는 전치사를 사용할 수 있어요. by라는 전치사를 사용하면 telefonieren은 mit, anrufen은 by 없이도 가능하고요. 자, 그럼 by를 사용했을 때는 어떤 뜻의 차이가 있냐면 ich rufe bei dir an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일하는 뭐 사무실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사람의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약간 그 사람이 자주 있는 장소를 얘기하는 게더 맞아요. 뜻이. 자, 그래서 ich rufe dich an 하면 내가 너한테 전화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휴대폰으로 전화를 할 때, 왜냐 그 휴대폰은 그 사람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ich rufe dich an이 더 맞겠죠. 근데 ich rufe bei dir an 이렇게 얘기하면요, 약간 니네 집에 전화를 했다, 약간 이런 뜻이 이제 더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두 개가 다 통화한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ich telefoniere mit dir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요, 통화가 된 거예요. 실제로 얘기가 오가고 통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이에요. 근데 ich rufe dich an 이렇게 얘기했을 때나 ich rufe bei dir an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요, 사실 통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몰라요.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내가 뭐 친구한테 내가 나중에 이따가 전화할게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둘 중에 어떤 동사를 사용하겠어요?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그쵸? 위에 거, anrufen을 사용할 거예요. 왜냐하면 통화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ich rufe dich später an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ich rufe dich später an 이렇게 보통 하는 거죠. ich telefoniere mit dir 하면요, 일단 이건 통화가 된 거거든요. 자, 근데 요두 동사를 과거로 사용했을 때는요, 또 조금 다른 게 Ich habe mit dir telefoniert.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telefoniert은 어찌됐든 통화된 거예요. 이 동사를 사용했을 때는. 현재로 쓰나, 과거로 쓰나, 통화된 거예요. 근데 Ich habe dich angerufen.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현재로 얘기했을 때는 지금 통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른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과거로 얘기를 하면요. Ich habe dich angerufen 하면요. 통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통화됐을 거예요. 그렇게 짐작을 하는 게 맞고요. 근데 Ich habe bei dir angerufen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요, 똑같이 이게 통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어찌됐든 현재로 얘기를 했을 때는 현재든 과거든 telefonieren mit란 동사는 통화가 된 거고요. 현재로 anrufen이나 anrufen bei를 썼을 때는 통화가 안 됐을 수 있어요. 근데 과거로 bei를 빼고요. 그러니까 bei를 빼고 과거로 anrufen을 썼을 때는 통화가 된 거고요. 과거로 bei를 붙이고 얘기를 하잖아요. Ich habe bei dir angerufen. 이렇게 했을 때는 통화가 안 됐을 확률이 더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뉘앙스의 차이거든요. 사실 이거는 감이에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익힐 수 있는 그런 건데, 여러분들이 이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감을 설명해 드릴 수 있다라는 게 정말, 뭐랄까, 여러분들 이런 거 어디 가서 진짜 배우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이게 약간 자화자찬하는 느낌이라서 조금 오글거리긴 한데, 여튼, 이런 감은 사실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습득할 수 있는 거긴 한데, 어쨌든 제가 최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이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거를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하시는 게더 중요해요. 그렇게 사용을 계속 하셔서, 사용하시다 보면요, 그렇구나. 이게 더, 이렇게, 뭐랄까, 몸으로 와닿을 거예요. 그 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꼭 사용하세요. 왜냐면 전화하는 일은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제 이걸 쓰고 언제 이거를 쓰는지를 잘 기억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연습을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강의도 여기서 마칠게요. 마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뵐게요. 츄스!